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만남이 되겠네요. 그죠? 세 번째 만남인가요? 일단은 패스, 그죠? 자,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얼굴이 더욱더 환해지신 것 같습니다. 일단 금리 인상 후에 시장, 부동산 시장의 반응도 반응이군요. 그래도 제일 큰 요소가, 부동산 시장의 요소가 아마 파리 대책 후에 부동산 시장이지 않을까. 그 부분 중에 일부가 금리 인상이 아닐까 싶어서 파리 대책 후에 부동산 시장을 짚고 넘어가야 또 내년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파리 대책 후에 부동산 시장 오늘 전망에 대해서나 그 다음에 집값이 과연 오를까 내릴까. 제가 아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시청자분, 눈자분들은 그거요. 집값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나 내년에 정말 떨어지면 사고 싶어요. 그때 꼭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더 떨어질 거라는 미련을 못 버려요. 그리고 댓글을 제가 많이 읽으면 거의 다 그래요. 더 떨어져야 우리 집 사는데. 더 떨어져야 집 사는데. 나도 정말 사고 싶어. 근데 어디다? 제대로 된 곳에. 이거는 또 미련을 못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더 떨어질지, 더 떨어지는 사람 기대를 해야 될지, 아니 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르면 그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속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오늘 전문가님들이 그 부분을 조금 짚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전문가님들 한번 먼저 소개부터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 건지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인사를 쭉 먼저 하고 네, 그 다음에 네. 얘기를 하는 걸로 하죠. 네. 제가부터 하겠습니다. 네. 다시 반갑고요. 뭐 알라딘으로 소개했던 오기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삐딱이 고승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을 추종하면서 시장을 전망하는 시골이장 전종철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스왕 세무사 안수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알라딘이 오늘 제일 먼저 짚어주신다 그랬는데 왜 알라딘이에요? 저는 이제 시장이 항상 네. 그 등대도 돼야 되지만 네. 기왕의 등대보다는 꿈과 희망을 주는 지니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서 지니! 네. 이렇게 비비면 나오는 게 지니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비비면 네. 됩니다. 네, 꿈과 희망을 주세요. 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파리 대책에서 역시 뭐니뭐니 해도 지금 이제 논의가 돼야 되는 건 세금이 바로 내년도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도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건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금리 인상 이전에 파리 대책의 내용의 상당수가 또 역시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역시 그래서 시장에서 이쪽도 역시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은 최근에 발표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파리 대책에서 사실 되게 미흡해요. 많이 미흡해요. 왜냐면 파리 대책이요?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볼 때는 크게 네 글자로 분석을 하면 모든 대책은 수요 공급으로 분석을 해야 되고 수요 대책과 공급 대책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수요 억제책만은 항상 대부분이 미봉책이란 말이에요. 공급책이 뭐가 나오냐가 중요한데 파리 대책에서는 주로 수요 억제책의 센 정책들 위주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이 점 때문에 집을 저도 사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즉 공급이 없이 수요 억제책이 되면 그게 어느 순간 물꼬가 터지는 순간 올라갈 일이 오히려 더 확대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과연 그런 얘기들과 또 최근에 100만호 건설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이런 100만호 건설이 진정한 공급 정책이 될 것이냐 라는 부분까지 얘기가 된다면 꽤 오늘 다각도에 특히 바로 저한테도 굉장히 질문 많이 들어오는 게 내년도 중과에 대한 게 우리 집 해당되냐 나 해당되냐 되게 많은데 그런 게 오늘은 우리 진짜 전문가이신 안세모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많은 궁금증도 해결하면서 또 다른 전문가들은 그 세금에 관련해서가 아니라 그 세금 때문에 관계되는 집값의 향배 네. 이런 것까지 얘기 되면 오늘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기호 교수님 말씀은 지금 부동산 정책이 강화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여러 가지로. 근데 이 강화가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히려 빠졌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은 결론은 빠지는데 지금 빠진 거 말고 아니 저 얘기는 빠진다? 대책이 빠졌기 때문에 정부의 대책이 즉 공급 대책이 네. 빠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네. 기회다. 아 수요 공급 정책에 있어서 공급이 네. 빠졌다. 네. 그런데 문제는 내년에 입주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내년에 입주만으로 네. 볼 게 아니고 네. 네. 지금 거꾸로 지금까지 분양된 최근의 추세를 보게 되면 네. 그 내년 이후에 공급 물량은 또 오히려 줄죠.
아, 내년에 입주 물량은 많아지는데 네. 그 다음에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내년에는 네.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네. 안 좋아지니까 네. 저도 내년에 상반기는 빠졌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빠지는 건 동의. 5개월 교수님 네. 말이 하지 말입니다. 내년에 네. 상반기에 사라 이런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때 빠지면. 아, 네. 빠지면 사라. 네. 5개월 교수님과 네. 빠지면 내년 초에 빠질 테니까 네. 사라. 네. 아, 예, 기회가 있네요. 교수님 안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안 빠지면 골라 사라. 골라 사라. 아, 빠질 테니까 사라. 근데 안 빠지면 골라 사라. 네. 아, 그렇게 되고. 지금 잠깐 말씀 중에 이제 세무 부분이 여러 가지 언급이 되셨는데 네. 그러면은 안순환 세무사님한테 지금 질문을 던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지금 질문 이전에 네. 일단 그래도 시작이 진짜로 네. 네. 8대 책 이후에 집값이 빠졌는지 올라갔는지에 대한 궁금증도 있어요, 사람들은. 네. 네. 왜냐면 대책이 나왔으면 집값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시장 전체는 우리 아무래도 전 교수님이 시장 상황 잘 분석하시니까 네. 그 얘기를 먼저 출발해 봤으면 저는 좋겠어요. 아, 그래요? 네. 얘기가 세무로 갔다, 시장으로 왔다, 왔다 네. 갔다 하는군요. 뭐, 그래서 뭐 얘기는 그래야 되죠. 그 시장이 파리 대책 이후에 그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네. 한 5주 정도 빠졌죠. 그래서 네. 사람들이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했더니 바로 또 5주로 하락을 마무리하고 네. 이제 지금 금리 인상 발표한 지금 시점까지 결국 네. 상승을 지속해 준 거죠. 네. 표가 있을 텐데 표 한번 보셨나요? 그럴까요? 네. 요건가요? 요건가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이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그거거든요. 파리 대책 발표하고 한 5주 정도 빠지고 지금까지 상승을 지속하고 있는데 네. 이게 서울 아파트 가격이고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 포함해서 서울 주택 가격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분의 1이고 또 이게 지금 서울 자료입니다만은 사실은 서울만 안 빠진 게 아니고 수도권 역시 빠지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 부동산 그 총액 규모에서 차지하는 볼륨은 약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지수가 아직 빠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70%나 차지하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수의 체감을 우리가 실시로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거네요. 사람들은 지금 금리도 인상하고 파리 대책도 있어서 거래량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근데 거래량이 없으면 빠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폭이 있어서 계속 내년에 더 떨어질 거라는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헛물 켜지 마라 이거네요. 지금 그 부분에서 네. 삐딱한 사람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요. 삐딱한 사람. 예, 헛물 켜지 마라 아닙니까? 헛물 켜. 시장에 참여를 하는 게 맞고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똘똘한 놈으로 이제 갈아타는 분위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워낙 언론 쪽에서 인터넷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발달했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접하시기 때문에 네. 일반 투자자분들도 정보가 넘쳐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근데 그렇게 본다면 지금 아파트 시장에 특히나 이제 강남을 위시로 한 어떤 재건축 시장 쪽에 매매가는 점차적으로 오르고 있고 지금 겨울 비수기인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점점 더 상향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강남 재건축이 좋은 이유는 딱 두 가지거든요. 새 아파트 공급을 강남에서 한다라는 거예요. 새 아파트 공급이 지난 2014년부터 17년 상반기까지의 공급량을 본다면 뭐 아시겠지만 마곡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송파 미래신도시 송파구역이 일부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다 경기도 지역이었습니다. 경기도 지역이다 보니까 그게 입주를 시작하게 되는 작년부터 올해까지를 본다면 재건축에 새 아파트 공급되는 거 말고는 손털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투자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여러 개 중에서 하나 두 개로 정리해서 갈아타는 분위기까지 엎친 데 겹친 적으로 오다 보니까 지금 거래량은 없는데 오히려 음마아파트 재건축 아직 갈 길 멀고 조합 설립이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호가가 뭐 2억씩 뭐 상승하는 네.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거를 너무나 친절하게 클릭 한 번으로는 투자자들이 안방에서 정보를 다 취득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거 플러스해서 제가 볼 때는 아파트 시장 특히나 강남에 있는 재건축 시장의 뜨거운 열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고 그게 과연 참여정부 이후 때에도 마찬가지였지만
학습 효과가 분명히 있었던 네. 기억이 있다 보니까 그 기억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요자가 됐건 갭투자가 됐건 네. 하시는 분들이 주택 쪽, 특히 아파트 쪽은 평수와 관계없이 뭐 강남 재건축 위주로 네. 시장은 조금 더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격 더 상향한다. 지금이라도 사라.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왜? 재건축에 영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좀 정리를 한번 네. 해야 될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냐면 그 재건축 시장은 재건축을 해야 될 대상 네네. 즉 대상에 대한 얘기가 있고 이미 진행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즉 분야 이제 입주에 들어갈 아파트와 네. 앞으로 음마는 지금 과도기 좀 세모인데 네. 진행을 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아직 말만 떠오르고 네. 전화 안 되는 건 내년부터는 저 부담금 문제가 이제 다시 네. 부활을 하는 데다가 네. 기타 등등의 여건으로 굉장히 수지가 많이 네. 어렵기 때문에 네. 재건축 시장 퉁 털어서 얘기하면 안 되고 순수 입주하는 그런 쪽의 아파트는 그럼 저도 재건축 영향이 봐요. 큰데 지금 음마 아파트 혹시 사도 괜찮습니까? 세대수가 엄청난데.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다만 조금 더 이제 좀 깊숙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투자자분들이 과연 네. 투자 기간을 몇 년을 끌고 가실 것이냐라고 본다면 네. 지금 너무 분양권 상태가 너무 좋았다 보니까 너무 단타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강남 서초 쪽에 재건축 투자하시는 분들 보통 평균 한 10년 가까이는 끌고 가신단 네.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어떤 10년 주기설을 한 바퀴 겪을 동안의 어떤 시기를 버틸 수 있는 네. 그런 중장기적인 마인드로 들어간다면 저는 나쁘지 않겠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쩐이 있으면 괜찮다? 버틸 수 있는 사람은 네. 되는 겁니다. 쩐이네요. 네. 네, 총알을 장전하라. 아, 근데 거기는 네. 지금 그냥 리스크 있는 네. 얘기예요. 네. 리스크 있다는 얘기가 저는 아까 지금 시장을 좀 나눠야 한다고 얘기한 게 네. 재건축 중에서 승인이 끝나는 데는 네. 리스크가 좀 줄어있기 때문에 네. 좀 투자해도 되는데 음마는 이미 합의는 됐지만 네. 아직은 복마전에 몇 가지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것도 쩐의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압구정 사람들은 승인이 나건 내년에 재건축 초과의 한수세 기간이 끝나서 뭐 하든 상관없이 본인들의 마인드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끝나면 이 정부가 끝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로 가기 때문에 결론은 그것도 또 영향을 미치지 않지 않을까. 승인 난 것만 유리한 게 아니라 승인이 안 나도 버틸 수 있는 것은 또 버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내년에 전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큰 뭐 대형 아파트 서민들이 볼 때 나는 이 돈이 없는데 음마하고 압구정은 정말 너무 하늘 같은 높은 아파트거든요 가격이. 그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이런 상황에서 이 정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민을 위한 정부라고 해서 내년에 내가 이렇게 집값을 떨어뜨리면 정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것만 못 매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정말 이런 사람은 또 안타깝더라고요. 이거잖아요, 세무사님. 아니, 이사 가려고, 딱 그 집에 이사 가려고 했는데 상황상 못 갔는데 주택을 하나 샀어요. 근데 거기 못 살아요. 근데 나중에 거기 안 살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긴다고 이런 얘기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때문에 정말 제가 볼 때는 진짜 이런 한 주택을 갖고 있어도 또 손해보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긴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투자한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살려고 한 집이 엉뚱하게 살지 못하는 상황이 분명히 발생하잖아요. 근데 내년에 이런 이유로 세금 많이 물리죠. 이제 지금 이제 저희들이 너무 근데 네. 강남 쪽이라든지 네. 일부 지역에 집중해서 좀 말씀을 하면 이게 이제 전국 방송으로 나가야 되는데 네. 조금 한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은 아까 이제 10년 주기설 얘기가 나오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세대 측면에서 보면 거의 10년 주기설이 맞아 떨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장기 임대주택이 우리가 지금 민간 임대주택 관련된 특별법은 단기 임대 4년, 준공임용 8년. 이렇게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세제는 장기 임대주택이 5년, 네. 그다음에 준공공은 8년, 10년 이렇게 혜택을 주고 있어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장기 임대주택 기본적으로 5년만 지나버리면 중과 배제돼 버리고 1세대 주택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주거든요. 그다음에 준공공 임대 5년, 8년, 10년 가버리면 세제 혜택 어마어마한 혜택이 주어진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출구 전략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네. 다주택 중과 규정 나중에 보유세 카드를 쓴다 하더라도 네. 다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이 나오니까 이제 그 세제를 활용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장기 투자로 가실 분들은 네. 수요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이스 쪽에 다 몰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한 세제 혜택 맞는 규모 네. 예, 이하 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이 세제와 잘 연동시키면 네. 오히려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좀 시장이 출렁일 때 네. 거기서 돈 버는 사람들은 항상 거기서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전된 시장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는 네. 이런 이렇게 예, 지금 하얀 곡선 긋고 있는 이 시장에서 네. 소위 가진 사람들은 더 오히려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네. 예, 더 큰 이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물론 이제 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돈을 가지고 있는 자가 돼버렸어요. 근데 진짜 일반인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돼야만 결론은 또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 되잖아요. 네. 다수가 참여하니까 자동적으로 빠질 수 있으니까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참여할 때는 지금 이런 회의를 할 때는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부동산을 우리는 만들고자 하는 의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작게 가진 사람 들이 어떻게 하면 피해를 안 볼 수 있을까? 내 자산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내년에 정말 어려운 거는 저도 뭐 물론 지금 사회도 보지만 세법 문제는 저는 진짜 어렵더라고요. 교수님들은 어떠세요? 마찬가지죠. 질문이 네. 세무적인 질문도 저희들이 봤는데 네. 그럴 때 큰 건 얘기를 해줘도 디테일한 게 나올 때는 저희들 또 네. 곤혹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핑계김에서도 네. 제가 질문을 들어왔던 거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이따 질문을 해볼까도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파리 대책 외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강화 정책이 많이 발표가 됐는데 제일 큰 흐름으로 따진다면 지금은 크게 영향이 없었다. 그죠? 집값에 물론 고 교수님 네. 집값의 거래량은 분명히 줄었죠. 거래량. 많이 줄었습니다. 네, 근데 거래량을 줄면 보통은 집값은 감소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하락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이런 이유가 정말 어떻게 나오냐. 아까 재건축의 영향이 크다? 그렇게 결론 지으면 되는 겁니까? 재건축의 영향을 무시 못할 거고요. 네. 강남에 있는 아파트라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가격 상승이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지속되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도 올 때가 됐고요. 사실은요. 네. 그거를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것들은 일반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를 만들 수밖에 없는 또 그걸 만들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제 강남을 위수로 한 어떤 재건축 아파트가 그래도 투자 상품에선 영순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오경 교수님 아까 이제 뭐 손님들 중에서도 이제 우리 대학교 강의를 하고 계시지만 그 학생들 중에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죠. 보통 어떤 질문들이 많이 이루어지나요? 제일 쉬운 질문은 저 제일 오늘 다 같을 거예요. 네. 과연 내년 뒤에 제가 이제 팔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가장 많이 나오죠. 가장 네, 많이 나오죠. 학생들도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일부는 제가 갖고 있는 집이 네. 두 채인데 네. 뭐 갑자기 막 파리 대책에서 세금 많이 맞는다는데 네. 진짜입니까? 한데 막상 또 따져보니까 그분이 대상이 아닌데도 네. 뭐 이렇게 질문 나오시는 분이라든가 그치. 그래서 네. 아까 똑같은 얘기인데 네. 이 대책이 나온 이후에 일반인들에게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좀 체계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오늘 그 얘기도 잘 나왔는데 그 시장은 우리 부산 시장은 나름대로 지역성이 강하다 보니까 전체 시장도 얘기하지만 특정 다 올라가는데 여기만 떨어져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기만 올라가도 있을 수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년도 이후에 투자 전략으로서 과연 똘똘한 놈 좋지만 일반인들에게 누구나 강남에 있는 아파트 사라는 건 거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럴 때 다른 지역에서는 어떨 것이냐라도 한 번 정도는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네. 뭐 특정적 얘기하면 뭐 평택에 있는 아파트 팔아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이렇게도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 사람들 자기 지역 부동산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한 번씩 검토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네.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게 오늘 가져갈 게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내년에 세법 문제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세무사님한테 묻겠지만 일단은 떨어진다, 내년에 사도 좋다, 이런 것도 한번 더 짚어볼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만약에 내년에 더 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뭔가를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 지역에, 어떤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도 한번 다뤄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경 교수님,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어느, 더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아니, 사야 된다고 그랬나요? 떨어지면 산다. 떨어지면 산다. 안 떨어지면 또 뚫한 놈으로 산다. 아,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사자죠. 네. 그러니까. 사자. 사라. 네. 사라. 수익형 부동산, 사익형 부동산 상관없이 그냥 삽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큰 추세는 이제 앞으로는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네. 정책 흐름상으로는 지금 맞지 않아요. 네. 그러나 한국 부동산의 큰 방향성으로는 저는 이제 장기는 어차피 수익형 부동산이다. 그렇죠. 우리가 너무 먼 미래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만 앞서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열 걸음 앞서가다가는 물릴 수가 있어요. 돈이. 부동산은 치고 빠지기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수익형 부동산 제가 볼 땐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산업 생산성 인구가 줄잖아요. 지금. 그런 결론은 뭐 연금을 받든 뭔가를 월세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수익형 부동산 추천해주고 싶다면 어느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세요? 뭐 여전히 네. 좀 리스크 적은 역세권 소형은 여전히 네. 뭐 저는 그 비록 네. 수익률은 떨어질지 몰라도 매매 차익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좀 오히려 안전적이면서도 괜찮은 걸로 저는 판단하고요. 네. 그거 이외에는 이제 조금 나머지 중에 원룸형 건물 이런 쪽은 좀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현재 정책으로 봐서는 네. 그래서 수익형 부동산에 가는 추세는 맞으나 네. 아이템은 뭐 역세권 소형 정도 위에 주거용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니면은 이제 저는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보면 네. 뭐 저는 개발 쪽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창고 임대나 이런 것도 임대 수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공장이나 창고 네. 이런 것도 임대 수익인데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너무나 네. 주거용 위주로 있기 때문에 네. 대안 투자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창고 임대. 예. 맞아요. 이런 것도 이런 것만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만 보시더라고요. 그렇죠. 의외로 저도 이게 눈이 안 돌렸는데 수익률이 괜찮아요. 예. 이거 하나 하는 사람은 10개까지도 하더라고요. 재미본데요. 예. 그래서 눈 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창고 임대 이런 쪽은 또 우리 오기호 교수님 상담하면 또 잘 해주실 거죠? 예. 알라딘이잖아요. 공감이 나눠주시는.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또 고 교수님 또 생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 수익형 부동산 쪽도 뭐, 저도 이제 의견은 같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되겠지만, 네. 수익형 부동산이 생계형 수익형 부동산을 가지고 가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네. 꽤 많이 계세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뭐 일자리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100세 인생 시대고 젊은이들한테는 벌써 120세 인생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정년퇴직 이후에 그렇다면 이제 20년 30년의 게임이 아니고 40년 50년의 게임을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근력은 떨어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겠고. 네, 그래서 생계형으로 수익형 부동산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분들, 꼭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네. 분들은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 역세권 네. 위주로 철저하게 따져서 지금 5만원, 10만원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안쪽으로 들어오시는 그런 방법이 좀 좋을 것 같다. 역세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네네. 네네. 초역세권의 업무 단지가 많은 네. 지역들. 이를테면 최근에 이제 바람이 많이 불었던 데들이 네. 마곡지구 인근이 좀 많이 불고 있고요. 네. 판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이테크노밸리 네. 이쪽이 이제 뭐 지금 공사가 어느 정도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본다면 그 주변으로 네. 분명히 좀 움직임이 좀 있을 거고요. 네. 지금 뭐 하남 쪽이라든가 이런 데도 네. 뭐 삼성이라든가 이런 데들 내려가 있어서 배드타운의 형식이 아닌 데들이 많이 있고 아까 이제 평택도 말씀드렸지만 평택에도 뭐 다 아시겠지만 진유에 LG가 내려갈 거고 네. 고덕신도시에 이제 삼성이 내려가기로 얘기가 다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미군 부대도 뭐 내려가 있고 네. 포승항도 있고 뭐 여러 군데가 많이 있지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뿐이지 어쨌거나 궁극적으로는 수요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고 네. 직장인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들 위주로 철저하게 검증을 하고 들어가시는 방법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교수님한테는 이제 아까는 임대형 그 공장지대나 뭐 이런 걸로 해서 그 창고형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분 있으면 오경 교수님 찾으면 될 것 같고 그럼 고승철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까 뭐 세부적으로 서울 시내에 있는 뭐 마곡 지역이라든가 서울 시내는 아니죠. 수도권의 평택 지역이라든가 그래서 소액세권에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거 많이 추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남들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되고요. 네. 약간 삐딱하게 보면 예,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시장도 네. 아직은 있다. 아, 우리 오늘 저기 안주로 좀 치킨 좀 가능하겠습니까? 네. 곧 오겠습니까? 네. 네네. 치킨 어떻습니까? 아, 좋죠. 아, 네. 네. 이쯤에서 조금 약간 하프타임으로 잡고 건배 한번 할까요? 네. 네.
우리 그 살아 먹고 살 일이 남아 있네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어두운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정보가 약간 자극적으로 가다 보니까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다 보니까 틈새를 잘 못 보는 거죠. 틈새 시장 역시나 전문가들이 보는 안목은 다르네요. 그죠? 그거를 이제 방송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틈새 시장이 생각보다는 많이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일단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아하는 게 뭐 기획부동산 뭐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올바르지만 잘 많은 사람들이 못 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짧게 이제 팁을 하나 드리면 짧지 않습니다. 혼자 너무 많이 해오나면서 팁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다세대 같은 경우가 공급이 많이 됐어요. 다세대를 사는 이유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개발이 되면은 이름이 바뀌어요. 일반 다세대가 아니고 조합원님으로 격상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프리미엄이 자동적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에 개발의 가능성이 높으냐. 그리고 일반인들이 언론에 아 여기 개발 될 겁니다 이렇게 흘리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더더군다나 전문가를 찾아오는 그런 말품 정도는 최선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건설회사 이런 부분들보다는 사실 내 재산 지키고 뭔가 하고 싶고 뭔가 투자하고 싶다 이러면은 우리 전문가님들을 찾으셔야 돼요. 처음부터 창조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 배우는 거는 따라하면서 창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방은 창조다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참조하시는데 그 모방을 누구한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멘토가 필요한데 그 멘토가 바로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이 되지 않을까라 보여주고요. 이 앞에 계신 분들은 각자 정말 전부 분야가 다 다르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을 갖고 있는 그런 모임이 되지 않을까 보여줘서 시청자분들 끊임없이 잘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될 거라고 보여지는 프로입니다. 우리 부동산 프로는 바로 부동산 황금 알까기 왜 깔까요? 계속 부활시켜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재산을 늘려주고 안정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는 프로가 될 거라고 보였습니다. 자, 여기 고승철 교수님에 이어서 정 교수님. 내년 시장 전망. 저는 이제 그 지역 이런 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좀 보면은 우리 최근 5년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데가 수도권을 제외하면 수도권 외 얘기도 해줘야 되잖아요. 부산이 많이 올랐고. 그렇죠. 대구가 엄청 많이 올랐고. 거의 더블 수준 올랐고. 또. 더블 수준이었습니까? 저기, 최근 5년간이 아니고, IMF 이후에 약 아파트가, 대구 아파트는 더블 올랐습니다. 대구 아파트 더블? 되게, 그 지표를 보면 나오거든요. 우리, 저,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보면은 대구가 더블 정도 올랐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세종시. 사실은 근데, 세종시는 5년 통산에 보면 한 14%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즘 검영되는 거에 비해서는 많이 오르지 않았다. 아, 세종시는 그래요? 그 다음에 제주도가 한 60몇% 올랐습니다. 제주도 66%요? 한 60몇% 이렇게. 60몇 %? 67% 뭐 이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수도권 빼놓고는 이제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나왔었나만 전부 다 탈락을 했잖아요, 이게. 거기에 금리 인상이라는 결정적인 또 악재가 하나 터졌기 때문에 결국은 대구 아파트가 언제부터 따블 올랐다는 거예요? 몇 년 기준으로? 저 금융위기 끝나고 조정 들어갔다가 우리가 저 2009년부터 다시 바로 반등이 시작됐잖아요, 이게. 2009년부터 반등이 다 되진 않았죠. 그죠? 아니, 대부분은 지수상으로는 우리가 그 금융위기 때문에 잠깐 2009년 한 전반기까지 이렇게 그 하락을 했다가 그 후반기부터 이제 반등이 왔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일정 부분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을 하고 이제 이렇게. 근데 일반 사람들이 공감하고 또 느꼈던 거는 2014년부터거든요. 2014년부터. 그래서 아마 대구는 일부 지역이지 않을까라고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무사님도 그러니까 얘기했듯이 대구만 이런 추이하고 다르게 2013년 2분양 아파트를 잡아서 따따블 붙고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한 게 그때까지는 경기가 그렇게 실물 경기가 좋다고는 느껴지지 않았는데. 대구 아파트는 일단 따블입니다. 대구는 의외 지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은 우리가 이제 2000년 이후부터 2017년까지 우리가 이제 그 부동산 장이 조정이 한 세 번 정도 있었거든요. 한 번은 노무현 정부 초기에 조정이 있었고 한 번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금융위기 이후에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 번은 이명박 정부 말기 우리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렇게 조정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런 조정 기간들이 어느 정도냐면 되게 약 짧게는 한 10개월에서 길게는 한 2년 정도 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상승기도 14년부터 오르, 저 얘기하면은 4, 5, 6, 7, 약 4년 정도 오른 거고, 13년, 지표상으로 13년부터 올랐거든요. 네네. 13년부터 얘기하면 한 5년 정도 오른 거고. 그러면은 결국은 조정이 들어가 준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런 걸 기간 조정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아, 근데 정말 중에 네. 너무 오래 복잡한 얘기하면 시청자분들 손을 돌아가. 그게 아니라, 이후의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 결론. 네. 판이 다시 짜진다. 판이. 네, 지금까지 아~ 왔던 그런 형태에서 네. 판이 다시 짜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결국은 네. 매입, 우리가 내가 추가 매입을 투자를 고려한다면은 네. 2018년을 넘어가서 판이 아~ 다시 짜지는 것을 보고 투자를 해야. 2018년 이후. 네. 이후. 네. 네. 판이 다시 짜지는 걸 보고 투자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자 고려. 네.